안녕하세요, 소프예요. 오늘의 아크릴박스의 재료는요, 오뎅, 버섯, 토마토 소스. 그리고 버섯을 다이스로. 다이스라고 하면은 약간 주사위 모양. 쬐끈한 주사위 모양으로. 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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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. 따당, 따당, 따당. 와우. 여기다 소금 살짝. 그리고 오뎅. 그 다음에 반으로다가 딱 썰어주고요. 그리고 정사각형으로다가 지금 조금 남잖아. 요거는 종이를 깔고요. 요래 오케이. 버섯은 이제 이대로 두고요. 자, 요거 전자레인지에 2분 동안 그냥 돌려주시면 끝입니다. 자, 이제 접시에다가 옮겨 담아주고요. 여기다가 또 들어가는 재료, 양파. 양파는 안 볶아. 일부러 프레쉬하게 먹으려고. 프레쉬하게 먹으려고 일부러 안 볶았어요. 양파도 두께 조금 있게 썰어줄 겁니다. 여기다가 조금만 더 돌릴게요. 1분만 더. 1분 더 돌려줍니다. 약간 노릇노릇하게 익혀주기 위해서. 여기다가 후추. 토마토. 토마토 소스 하나. 둘. 둘 반 정도. 여기다가 약간의 촉촉함을 더해주기 위해서 화이트 와인 섞어주면 불구스름하니 이 모양도 아주 이쁘고요. 오뎅이 수분이 빠지면서 약간 아 뜨거. 식히세요. 아홉 개밖에 안 올라가겠네. 그러면 이쁜 놈으로 Good. 여기다가 치즈. 살짝 치즈. 마지막 라스트는 퍼슬리. 완성. 끝났어요. 오뎅칩 까나페.
와우. 오뎅 부서지는 텍스처랑 양파의 아삭함이랑 쫄깃한 버섯과 치즈의 그 깊은 맛과 상큼한 토마토의 조합. Fantastic. 맛있어. 오뎅 대신에요? 나초로 하면 맛있죠, 나초. 나초로 하면 기가 막히죠, 이거.